나에게 선행은 사치일 뿐. 그거 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판테온 날라갔는데 쫓아와서 끊어. 아, 오늘 배경화면을 바꿨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그 무료 배경화면 바꿨는데 좀 되게 어색한 것 같아. 정말 지겹도록 무겁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내 순위를 챙겨보는 분도 있네. 나는 그래, 오늘 순위가 200 200권까지 올랐어요. 어제 사람은 잠깐 많았거든요. 야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컸나 봅니다. 아우즈키 깨구멍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 발 앞서 나간다. 조용합시다. 그건가? 물건이야? 미니언 생성까지. 깨구멍 혹시 그건가? 깨구멍? 뭐라는 거야? 잠들 수 없다. 못 지나갔다. 나서 오네. 아니요, 정글 느리진 않아요. 그냥 보통 정도 같아요. 보통 정글러들 평균 정도의 속도는 나와요, 얘도. 템 잘 나오면 더 빨리 나오고. 아, 그렇죠. 뭐, 근데 유난히 빠른 편은 아니에요. 유난히 빠르지 않으니까 느려 보이긴 한데, 이게 보통 이 정도 속도로 도는 애들 많아요. 느린 편은 아니죠. 그럼 또 편견이 있어. 막, 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그냥 뭐든지 다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정글링도 느려 보이고. 그 누구도. 자, 우리 서포터가 베이가네. 베이가 베인. 베디오네, 베디오. 지치지도 않고 옮겨드는 건 턴!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어제 야소 도주하는 거 잘 봤다고요? 야소로 내가 뭐 했더라? 도주? 그런 게 있었나? 원래 야소 정글할 때 내가 어제 느낀 건데, 이거 먹으면은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걸 먹고 여기다 큐 써서 땡겨 먹는 뭐 그런 거. 죽는 건 쉽지. 그때 심심하잖아요. 여기서 큐 한번 가서 스탯 쌓고 가요. 그러면 좀 더 빨리 회오리를 모을 수 있어요. 길 끝까지 갑니다. 회오리 좋아. 우와,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잠깐만, 방금 당황했다. 야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기가 막히네. 바람을 맞... 편안하게 끝내준다. 헐 대박, 이렇게도 되는구나. 정말 신기한데? 내 운명 내가 정해. First blood. 자, 야스 같은 애들이 이제 좋은 거는, 내가 정글로 애를 잘 쓰는 거는 일단 이유가 또 있어요. 이렇게 라인 따라가는 갱이 되게 좋아요. 보면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맞았다. 여기까지. 요렇게 라인 따라가는 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아닌 방금 있는 것. 갱킹 성공했으면 좀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림이 실패해가지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상대 미드 말파이 있다네. 야소가 뜨면서 미드 말파이트 같은 게 또 많이 보여요. 야소랑 듀오 있는 애들이 막 골라줘가지고 그걸로 이득 보려고 띄었을 때 여러 명 또 띄우게.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실수해서 쓰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제발 말파이트 왔으면 좋겠다. 갱 한번 하자. 에라이 안 되겠다. 방랑자라고 길을 잃은 건 아니지. 랜턴 가도 되냐고요? 네, 가고 싶은 거 아세요. 랜턴 가도 되고 히드... 아... 그...
도마뱀 가도 되고 원하는 거 가시면 돼요. 어떤 거 들어도 정글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게 정글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랜턴 들어주면은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예, 그리고 Q가 오닛이라 이 Q도 랜턴 효과, 그러니까 마드레드 효과 적용이 돼가지고 예, 또 괜찮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미드 왠지 궁에서 저거 메모리 죽을 것 같다. 피 많이 뺏긴 했는데 위험해 보이네. 우리요 엘리스 바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말인가. 사세기. 멍청. 약도 없지. 계속 죽냐 딩거는? 아, 6맵만 찍었어도 내가 보기엔 저거 땄을 것 같은데 궁 딱 찍고 Q 한 대 더 갈겨주면 누웠겠다. 일단은 다음 아드가 되는 거는 여기다 써서 이따가 카정으로 노려보고 이제 엘리스가 이거 먹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안 먹고 있네요. 그럼 일단 이거 먹고 6맵 찍어야겠다. 사람 하나 망가지는 순식간. 6맵 오케이. 선비야, 야스오 두궁 용케 살았나 보네. 아, 저걸 내가 그냥 먼저 손댈 거 그랬나? 왠지 엘리스 탑 쪽에 있을 것 같은데. 과거보다 한 발 앞서 나가. 죄인 장대. 가정할 거 그랬다. 안 오네. 아직도 안 오네. 나 이러면은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번에 블루를 먹읍시다. 그렇죠, 먹죠. 이제 말파이트가 뚜벅뚜벅 걸어올 거고 크게 별일이 없다면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크게 별일이 있었네요. 이제는 아, 애매하네. 얘만 또 죽었냐, 어떻게? 덤벼봐. 끝. 내가 소리에. 좋았어. 블루 해소했다. 해소는 아니지만 저 거 다시 뺏었네. 5레벨. 요거거든. Q 사거리를 이제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제법 길거든요. 맞추기 어렵고 발동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제법 길어서. 근데 미드가 일단 너무 많이 서졌네. 얘 지금 3번 죽은 거 아니야? 3번 죽었네 혼자서. 아무도 안 죽었는데 지 혼자 3번 죽었어. 불러와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 안 막아줘요. 포탑 막아지면 사기죠. 교 여기 쓰고 탑을 한번 가볼까? 아이 죽이면 안 되는데 바로 가자. 잎사귀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자, 신발도 있고 상대 야수 하는 건 봅시다. 제가 원거리 미니언 이제 먹으러 올 때 있잖아요. 지금이죠. 한번 더 접근. 처치했습니다. 검 하나만 믿고 먼 길을 나서다니. 레디?
탑? 어디 어디 미디 미안데? 네 안녕하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에게 바텀이네. 47분. 핑 찍었는데 뭘 지들이 와도 안 해놓고 당한 게. 죽으면 죽는다. 심각할 건. 미드나 우리 빨리 좀 밀자. 원래 상대 로밍 같을 때 미드 걔가 킬을 먹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뽑아줘야 돼요. 쟤들 저만큼 가져간 거 똑같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어? 안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못 썼다 지금. 와 근데 딩거 파워로 이겼어. 딩거 파워 강력하다. 궁은 나 실수로 못 썼는데 딩거 파워로 이겼다. 죽이는구만. 딩거 세탁 완료. 역시 세탁장의 방송이라 그런가 팀원들도 세탁을 아주 잘하네. 좋아 좋아 좋아. 바람을 따르되 뒤를 조심. 왜 열리는 거요? 보고요? 야 이게 랜턴 마드레드 랜턴이 좀 확실히 얘한테는 좋은 것 같아. 랜턴이 야소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발을 가야겠죠. 신발은 일단 상대편 CC가 되게 많으니까 이거 올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틱을 갈까? 세틱 세틱. 그래 세틱 가자.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우씨 만화 포션 살 뻔했다. 피 포션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걸로 스태틱도 가도 되고 요무고 가도 되는데 조금 더 욕심나는 건 요무무예요. 자, 와 딩거가 로밍 왔다. 이제 얘 풀렸다 이거지. 된 것 봐라. 베이간 죽고 나머지 알아야지. 예. 오! 까비 더블킬. 아씨 안 닿네. 미드비하다. 잠깐만 이거는 일단 블루 시간이기도 하고 미드비하긴 한데 미드비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아 저거를 어떻게 뭔가 추가적인 또 그런 공격. 잘못 썼다. 술 하는 거 잘못 썼다. 아 나 저거 두 번째 스택인 줄 알았어. 에릭스한테 쓰는 건데 이거 두 번째 스택인 줄 알았어. 두 번째 스택인 줄. 아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잘하면 살 수 있었는데 에어번 띄워놓고. 이게 헷갈려요 진짜. 정신 안 차리고 딱 안 보고 있으면은 이게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강철 폭풍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명예는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 것. 근데 방금 내가 그브 궁 막는 것까지는 보였죠 여러분. 그브 궁 이런 식으로 그브나 바루스 어제 바루스 궁도 막아봤는데 블리츠 그랩도 막아지고 이 W가 쓰기 나름이에요 진짜. 앨리스 고치도 막 막을 수 있고. 템이 되게 이상하다. 핫팩. 블루리시. 아 제이스 고맙네. 할 거 없으니까 블루리시 대주네. 스킨을 사면 잘 보일 듯? 아 그래요? 1스택 차오르는 강철 폭풍. 사람 하나 망가지면
이게 온 상태인데 아 이게 보기가 좀 어려워. 몸 주위에 약한 기류 같은 게 생기긴 해요. 또 라인 타고 가자.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뿐. 바람을 맞아라. 뭐야 전멸 쓴 거야? 나를 2를 타고 넘어왔나 나 온 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방금 좀 그것 좀 애매하다. 뭔지 모르겠는데 나 타고 넘어온 것 같은데? 아 내 명예는 실추된 지 오래다. 똥화대 이거 탑 위험하다. 앨리스 탑 갈 것 같아. 저 탑 쪽으로 바람을 따르듯 뒤를 조심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야 이거 딩거 세탁 제대로 한다. 아 엘리스 바텀이네. 그림이 그려졌다. 트리플 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 될라나? 안 된다. 아씨 안 해. 완전 안 해. 아씨 완전 농락 당했다. 농락 앨리스한테. 내 예상 앨리스가 고치를 쓴다. 그게 막힌다. W도 같이 막힌다. Q도 막힌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조진다. 앨리스가 그 세 개 막으면은 거미폼 Q밖에 없잖아. 그 데미지가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네요. 자 브루탈 갈게요. 아우 야 칼 또 샀다. 브루탈에 이건 아직 템이 안 나오고 이런 식의 물이 안 좋은 것 같아. 22분 한 50초? 용? 플러스 마이너스 잎사귀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이걸 이렇게 빨리 먹었나? 아유.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뿐. 또 바텀 있다. 야, 곧 저거 이에 걸리고 위험할 수 있겠는데? 방랑자라고. 그냥 이거는 내가 보기엔 딩거가 돌아댕길 필요가 없어. 딩거가 돌아댕길 필요 없고 그냥 미드만 압박하면은 지가 뭐 어쩔 거야. 아, 지 꽝 당하잖아. 오케이 굿. 돌아다닌 게 필요가 없어. 딩거가 믿음 압박해주면 말파이트가 가면 하나씩 밀리는 건데. 바텀이 날리구만. 미드 밀어야겠다. 왜 킬 소리 안 나냐?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런 게 왜 안 나지? 버그인가? 아까부터 계속 안 나네. 나에게 선행은 사치. 오늘 막탕으로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휴가 그때 딱 도는 거 어떡해요? 그때라도 써야지. 궁타임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면 이제 내가 뭔 말하는지 알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또 죽었네. 안 해보면 몰라, 지금. 안 해보면은 몰라, 진짜, 이게. 여기까지 나왔고, 세팅포 갈까? 정 미드 2차가 피가 643. 몰라, 다덱이라 하는 것 같아요. 파색인지 다덱인지. 야, 이거. 반응 개매해요. 드디어.
굿. 이거 왜 자꾸 킬 그 안 나오냐? 킬 그거 한 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가 해야겠네 지금부터. 전설의 깨구멍. 빡! 아군이 당했습니다. 개쎄구만. 이거랑 이거 블루나 좀 먹으세요. 블루 드세요. 인건님 여러분 이거 안나와요. 내가 소리 뭐 잘못 설정해놓은 거 있나? 아닌데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인터페이스 게임 이 길 끝까지 가니. 뭐지 이거? 왜 안나지? 모르겠다. 그쵸 갑자기 안나왔죠.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따라해야겠다. 어쩔 수 없네. 아 히드라 아이는 너무 멀어요. 갈 게 너무 많은 그 전에. 좋아. 그 두 번째. 뿅. 버그인가? 궁막 다 쓴 이후로 아니에요. 그 전에 그브가 저 죽였을 때 우리 베인 죽였을 때부터 안 나왔어요. 그 전부터 안 나왔다 그러니까. 더 따지면 뭔가 저걸 처치했는데 되게 두리뭉실하네. 잡음 받지가 않아. 오 봐봐 제이스 2킬이네. 2킬이 3킬부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 힘들자 우리. 적이 죽었을 때 뭐라고 나오지? 적이 당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었는데? 적군이 당했습니다. 이건 아군이 당했습니다고. 뭐가 나오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Come on, come on. Come on, boy.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맞다. 그거였군. 좋아, 이거 딩거 파워로 홀 홀. 사람 하나 만들지는. 아하! 마무리. 마무리는 잊지 않았어. 둘은 궁 쓸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 불렁새 맞고. 어, 님 앞구르기라뇨. 아, 우리 베인이 미쳤어요. 어, 안 맞았어! 에어본이 안 맞았어! 시대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아씨. 이렇게 맞추기 너무 힘들어. 뭔가, 대신 음파 같은 속도는 아니고, 암흠 붕대 같은 속도긴 한데, 아, 날아가는, 뭐라 해야 될까? 거리도 나무 붕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드네. 헐 대박. 가세기. 오. 호. 술탄 투처. 오 대박.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딩거 스코어 봐라. 777.
기가 막히네.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 것. 저기 학살 중입니다. What? 제 템 템으로 모아 하니까 내가 지겠네. 레드는 똑같은데. 아, 파수기 진짜 힘들다 근데 진짜. 저거 맞고 누가 좀. 목소리가 이상하다고요? 그게 싫으면은 다른 방송 보시면 되고요. 말리진 않아요. 그거 시청자 취향이지 뭐. 딜교환. 제로 이득. 죽는 건 쉽지. 뭐 BJ 목소리 듣기 싫으면은 안 보면 되잖아. 쉬운 거 아닌가? 멍청해가지고. 아, 난 이 BJ 목소리 존나 듣기 싫은데 이걸 봐야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억지로 보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블루젠 탑 밀고. 어? 나에게 어 갓파이트 방랑자라고 길을 잃은 건 아니지. 어 넘어갔다. 이번에 계획대로 넘어갔어. 자리 잠깐.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하 안 좋은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죽는 거는 혼자의 문제가 아니야. 딴 애도 다 죽는다고. 저렇게 말려들게 돼. 학살 아, 맞기 힘들겠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 소리에게 손. 망했다. 나도 죽었다. 미쳐날 듯 있습니다. 다 말려들어 죽었다. 어? 이거 적 팀에 던진 말파 죽었고 멜리. 일단 당했습니다. 야소까지 죽겠네. 제이 있으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궁은 장식이냐고요? 궁을 쓸 수가 있어야지 쓰지 이 사람아. 아 안해보고 뭐 그리 말이 많아. 어디 에어본 차징이 되어 있던가 그래야지 뭘 맞추고 쓰던가. 안해봤으면 그냥 보세요. 아 진짜 해보지도 않고 궁은 장식임? 이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좀. 아 답답해. 이게 그냥 안 써진다고 궁이? 이놈의 궁이? 어? 답답한 사람아. 궁은 장식이에요. 그래요. 말 잘했네. 궁 장식입니다. 나도 쓰고 싶지. 쓸 수 있으면. 이게 다른 애들처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이랑 비슷하다 해야 될까? 뭐 딱히 비슷한 애는 없네 또 보니까. 파밍 좀 하잖아. 한입 더 밀어야지. W는 얘가 진짜 스킬 하나하나만 보면은 좀 OP인 것 같아요. W 스킬 이거 되게 괜찮은 거긴 한데 다른 스킬이 좀 이기한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캐릭 이게 조합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인형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잔나의 Q는 졸라 좋잖아요. 근데 이거 잔나의 Q 졸라 좋은 스킬이라 야소도 이거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발동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힘들 줄은 또 몰랐지 내가. 또 어떻게 싸웠냐 이것들은. 아 이런 거 졸라 싫어. 넘어갈 생각 없었는데 넘어가지고 말이야.
나에게 선에는 사치일 뿐. 오, 위험했다, 그랩. 개 무섭네. 이거 먹었나? 먹었네. 잠들 수 없네.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몸. 알파 뛰었다. 명예는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 것. 야스오, 야스오, 야스오. 이야기는 아직 야스오, 야스오. 그브. 이건 기회인데? 와. 파괴했습니다. 그브가 이 시간에 왜 저기 있지? 파괴되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 덕분에 그냥 공짜로 밀었네. 그브 하드 캐리 감사요. 뒤늦게 오네. 얘는 또 저기서 뭐해? 바람을 따르되 위를 조심. 오케이. 오, 전면 나이스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건 또 망한 탄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 싸울래. 적 더블킬. 톤! 하세기! 솔! 쟤는 라인 야수오고 나는 정글 야수오라. 얘가 나보다 세네요.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방랑자라고 길을 잃은 것 아닙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 아까지 민거까지 딱 좋았는데 또 어쩌다가. 어, 갑파이 되겠다. 예. 아이, 답답한 중생아.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미니야 잘한다. 바론 가자, 바론, 바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 딜 차단 못 때리지, 못 때리지. 바로 멍청하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뿐. 야, 이제 쟤랑 싸울 만하겠다. 나 이것도 나왔고. 아, 근데 막아야겠다. 우리 미드랑 다 날라가서 형이나 먹어줘야지. 우리 유명한 중생들에게 골드를 용돈을 지급해줘야겠다. 일단 히드라 뽑고 딜을 좀 더 내려면 라위를 뽑던가 해야겠다. MP는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아, 여기서 방템 가도 되겠다. 적당한 방템이 하나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마법 데미지 센데 물리 데미지도 못지않게 세니까 라위. 아, 란두인, 란두인. 라위란다, 미쳐가지고. 란두인 하나 딱 가주면 되겠다. 그리고 요거 팔고 라위 나중에 가면 되겠다. 근데 요몸이 있어서 방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거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브 같은 거 찢는 데는 그래도 일조하죠, 이게. 검 하나만 믿고 이 먼 길을 나서.
세기. 아, 저쪽 궁 써서 넘어가고 싶어. 방랑자라고 길을 잃은 것 아니지? 야, 히드라트니까 좀 좋은데? 표에 또 히드라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라인 푸시에 굉장히 좋은 듯하네. 내가 누군지 믿지 않을 것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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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거. 용은 제들이 먹었고. 싸워보자. 우리 바론일 때 싸워야지. 바론일 때 이름이 아닌 심장에 싸우자. 지금 안 싸우면 기회도 없어. 저들이 싸우 이렇게 호구마냥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에라 여기서 써야겠다. 그렇지.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둘 다 뜨고. 아, 블리츠 희생 봐라. 저를 처치했습니다. 하지만 죽었나? 아, 뭐야, 앨리스가 베인 잡았어. 아까 못 잡아서. 블리츠, 블리츠.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래, 그거 까고. 아, 풀피네. 누가 생각 안 내게 낫겠다. 까자, 까자, 까자. 개피로 개격했죠. 뭐 왜 죽었겠어요? 바람을 따르듯 뒤를 조심.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무시하고 깰 수 있을까? 하나도 안 밀렸는데. 부초. 야, 이거 잘못하면 대형 사고 일어난다. 이거 튀어야겠다. 네, 저 미니언한테 나머지 맡기고 가야겠다. 대형 사고 일어난다. 대형 사고. 마르사가 한번 꽝 맞으면은 제이스 죽고. 이제 우리 이거 저 빨리 누가 가서 좀 막으면 안될까? 딴 거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제이스님? 내 명예는 실추. 야 설마 안돼! 아! 요무무! 아 이놈들 안 맞고 말이야. 이거 어찌 모르겠다. 괜찮아 괜찮아. 일단 막았어. 바르모프 활용도 이 정도면 했네요. 제법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베이가 자신감 봐. 말파는 내가 죽임. 어? 그러고 보니까 가능하겠는데? 말파가 AP템이면은 베이가한테 돕지. 마방 어지간히 안 둘러야. 마방도 안 둘렀네. 야, 상대 나도 이기겠다. 쟤 뭐 가르는 거야? 지금 이거 왜 산 거지? 트포? 제가 저만 써도 내가. 아, CS가 기가 막히네. 321개. 많이 넘었다. 야소 트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더 마냥 좋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편안하게 끝. 아, 트포 크리 있어서 괜찮겠네. 나도 트포 가볼까? 오,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나 없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없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 더블킬. 대도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길 끝까지 간다. 주령! 학색! 학색이! 방랑자 학살진을 잃은 건 아니지. 누구 남았냐? 상대편. 상대편 다색이 남았네.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에. 학색이! 소리에게 돈! 날뛰고 있습니다. 나는 피흡템이 있다고. 너는 너는 그걸로 몸 피우고 하겠다는 거야? 우리 슈퍼 미니언은 강력하지.
제 탑 탑이에요, 제. 나 정글이고. 내가 템이 더 좋아. 나란두인도 있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트포, 트포. 이거 팔고 트포 갈까? 나에게. 트포? 아, 인피? 아씨, 인피. 근데 이렇게 하면 오버, 크리티컬이 오버요. 얘는 크리티컬을 두 배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피까지 가면은, 오버라 좀, 템에 손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적의 억조기가 곧 재생을 선보인다. 씹었고. 제압되었습니다. 죽었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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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우리 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트포. 트포 이시불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거 이시불이냐네. 트포냐 인피냐. 아 이거 하고 요몽으로 팔까? 크리가 너무 아까운데? 트포 가면 딱 맞게 크리가 나와요. 89, 91. 이 정도 92 이거 왜 늘어나냐? 아무튼 이 정도 나오는데 인피를 가면 100%예요. 그러니까 난 트포 가야겠다. 크리가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100이 아니고 100%가 넘어가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 그게. 포에도 크리겠잖아. 크리엔디 추가 있는데 그래도 아까운 것 같아. 난 포를 가겠어. 미리 밀자 우리. 거거 거거. 아아 오케이 오케이. 죄인 잠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발언 버프 없어도 충분히 있어요. 왔나? 오셨네. 고고고 가자 가자. 진격 진격 진격. 탑 저거 미니언이 다 정리해 줄 거고. 슬로우. 그리고 붕 발사. 와 가파이트 붕 대박. 메인 프리 딜이기 때문에. 예예예예예예예.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아니 베인 베인 급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급을 가져. 그냥 이거 급을 무시하고 저거 밀어. 아 발파이트 궁 진짜 아프게 들어갔다. 그래도 진 한타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미니언이 우리가 슈퍼 미니언인가? 아니네 못 밀겠다. 이거 스턴 걸고 죽었다. 아 까비. 또 가나? 아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브도 잘하긴 했는데 베인도 잘했어요. 얘 프리딜 상황에서 그냥 하면은 하나하나 앞에 라인부터 다 걷어냈잖아요. 뭐 앨리스, 말파, 블리츠 다 걷어내가지고 이 한타 우리가 이긴거예요. 2명 덜 죽었고. 자 우리 원민 쇼하기 좋은 템으로는 내가 보기엔 또 이거거든요. 렌즈에서 이거 바꾸고 이거 끌 바람을 맞아라. 스태틱 스태틱 팔까? 스태틱 스틱 팔고 가연을 갈까? 네 명이. 우리 탱커가 없어서 내가 탱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모모랑 요모 팔고 먼저 방템 하나 올리고. 갔다. 이거 나한테 걸어주지. 방템 가야겠다.
바람을 따르되 뒤를 조심하라. 톤! 돈 없었어요. 250원 있었어요. 사지 110원인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이게 또 이런 상황에 야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 결국엔 반템을 선택하게 되네. 이거 밀어가지고 집어넣자. 그거 빨리 밀어야 되는데. 그래 베인이 템뽑기 따는데 우리가 어떻겠어. 게임은 후반이고 베인이 템뽑기 따는데 뽑게 해줘야지. 마드 너무 안 된다. 명예는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길 끝까지 간다. 다 조심해야 돼. 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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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여기도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하고. 잎사귀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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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자 여러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게임 끝내려 가죠. 45분 50분 게임 했으면은 그래 많이 했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엘리스 탑에 보이고 좋아. 이거 그대로 밀면 되겠다. 바로 가면 되겠다. 어? 변했습니다. 아나 이 길 끝까지 간다. 주령! 와, 다 막혔어. 멍청한 베이가야. 멍청한 베이가야. 뭐 하는 거야? 한 발 앞서 나간다. 아, 지금 못 나가잖아. 가장 중요한 애는 아니긴 한데 없어서 안 될 애가 끊겼어요. 그랬다 안 했나 보다. 그 느낌이. 나에게 그랩 느낌이네. 아. 저기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단단하다.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칼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방랑자라 길을 잃은 건 아니야. 이거 팔아야겠다. 스태틱 팔고. 아, 발원젠이네. 발원젠, 발원젠, 발원젠. 말은 그럴싸하지. 아, 지금 이제 한타 끌리 한타 지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라. 아, 되게 무섭네. 죄인은 잠들 수 없다. 맞았다. 오 좋아 좋아. 그래 포킹하고 충분히 하고 들어가자. 포킹 우리 포킹이 좋으니까 포킹 충분히 하고 들어가자고. 피 빼고 생각해보니까 히드라 팔아도 되겠네. 히드라 팔고 가야겠다. 내 명예는 실추된 지 오래다. 바람을 맞아라. 아주 못하였습니다. 아, 베이가 진짜. 사람 하나 망가지는 20분이지. 막아줬잖아. 야, 그 아깝다 또 전멸. 바론인데.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뿐. 베이가가 또 후반에 물론 파밍 쌓아가지고 스택 올리면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니시 걸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정화나 이제 퀵실이 다 있잖아요. 후반에 저러는 건 좀 오버하지. 아 개빠르다 애들. 졌다 졌어. 게임이 졌다. 베이가 때문에 졌다. 억제기가 파괴. 베이가가 이거 또 후반 하드 캐리 하셨네. 베이가님께서. 포탑이
되었습니다. 못 봤다 못 봤다. 적이 미친 날뛰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데이가가 하드캐리했다. 아유 썰이네요. 패배.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 안하고 그냥 천천히 하사했으면 우리가 이겼을건데 베인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먼저 좀 맞아주고 하다보면은 베인이 딥열 다 정리하고 그브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게임 끝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전멸해서 또 일을 써서